미국이 화웨이를 중심 타깃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회심의 카드를 꺼냈는데요. 바로 백신 외교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외교전을 펼치기도 전에 삐거덕거리는 모습입니다. 21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국민을 실험용 쥐로 쓸 수 없다며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브라질 국민은 그 누구의 기니피그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실험 중인 의약품에 수십억 달러를 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이는 전날 보건장관이 중국 제약사 시노백에 코로나19 백신 4,600만 회분을 구입하기 위한 사전계약에 서명했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시노백 백신의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요. 브라질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백신 임상시험 예비 결과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은 중국산 백신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며 구매를 반대해왔습니다. 사실 중국산 백신 구매에 적극적인 상파울루 주지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라이벌입니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를 떠나서 이번 보우소나루의 발언이 중국산 백신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낸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국이 백신 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막 알려진 상황에서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를 대상으로 중국산 백신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시노백 제품을 비롯해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동남아 순방에서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에 중국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을 돕겠다고 예고하고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는 백신 조달 자금 10억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황인중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마스크 외교가 실패한 곳에서 백신 외교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상반기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등 세계 각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을 제공했지만 품질 불량 문제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죠. 한편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은 최근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중국산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이라는 당근책까지 내놓으며 자기 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끌어모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백신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의 해외 제공에 대해서는 냉담한 자세입니다. 중국은 이 틈을 노려 백신 외교로 미국에 맞서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브라질 대통령의 한마디에 중국의 백신 외교는 벌써부터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상 열두튜브였습니다.